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시편 41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의 결승선을 통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개혁을 위해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포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의의 길이요 복된 길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1992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출전했던 영국의 육상선수 데릭 레드몬드와 그의 아버지 짐 레드몬드는 눈물의 감동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레드몬드는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는 아킬레스건 파열로 22번의 수술을 하고도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집념의 사나이였습니다. 400m 준결승을 알리는 총소리와 함께 선두를 달리던 그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다리 근육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응급치료진과 경기 관계자들이 달려와 도우려 했지만 그는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달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몇 발자국을 못 가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관중석에 있던 한 사람이 뛰쳐나와 그를 부축하고 함께 결승선까지 달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6만 5천의 관중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응원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언론에 그 사람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다름 아닌 레드몬드의 아버지였습니다. 결승선에 다다르자 아버지는 손을 놓아 아들 혼자 결승선을 넘도록 하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고통을 이기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부축하시어 끝내 결승선을 넘도록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의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혁의 길, 의의 길의 여정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주시고 도와주셔서 나고자가 없이 완주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